눈이 아닌 두 귀로 악보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이 안 보일지라도 재즈 음악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모습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스카이브릿지 멤버 세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강상수, 최진국, 김은영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스카이브릿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먼저 네. 예 우리 최진국 네, 님이 먼저 부정 출발하셨네요. 아, 제가 너무 먼 길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먼 길 오신 세 분의 모습 유튜브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오늘의 그 초대 손님 재즈 음악의 마법사 세 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지금 먼 길 오셨다 말씀 주셨는데 스카이브릿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뉴스하이킥을 위해서 일부러 올라와 주신 거죠? 그렇죠.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최근에 그 장애인분들 이동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실 때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예, 저 그 기차로 왔는데 네. 그냥 잠깐 눈 좀 붙여서 뜨니까 네. 서울에 왔더라고요. 아하.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우선 그 세 분 각자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브릿지에서 건반과 작편곡 그리고 핸섬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수라고 합니다. 핸섬을 담당하신다. 우와. 네. 그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브릿지의 이제 막내로 어떻게 보면 그 합류를 해가지고요. 예. 클라리넷과 색소폰과 또 연주를 하고 있고 네. 가끔씩 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의 또 연습 중에 힘들 때 또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웃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웃기십니다. 네. 네. 그러면 유머를 담당하시나요? 유머도 담당하고 예. 뭐 한 번씩 뭐 트로트로 구성지게 한 번씩 또 웃기시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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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전혀 다른 장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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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네. 저는 보컬과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이것저것 모두를. 네. 네. 와, 세 분 말씀만 들어도 완전히 그냥 뭐 올림픽 전 종목 출전하시는 네. 선수들 모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들어선 대단히 멋진데요. 스카이브릿지. 예. 어떤 의미로 이런 명칭 지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 스카이브릿지라는 단어가 구름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구름다리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듯이 우리도 네.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아. 의미를 담아서 스카이브릿지로 짓게 됐습니다. 네. 아, 심오한 의미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핸섬을 담당하신 예. 하시지만 네, 맞습니다. 그룹의 리더시잖아요, 강상수 씨,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강상수 리더께서 처음에 이 밴드를 하자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신 건가요? 저희 팀에 와주신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사실 이제 저희 그 진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 여기 또 다 이렇게 또 개인 앨범들이 또 있으세요. 네. 다 음악에 대한 전문가시들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와주십사 하고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니 최진국님 아까 막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선배 아니요. 아 여기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는 아~ 제가 막내고요. 아~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10년 선배입니다. 제가 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좀 복잡해집니다. 네. 상당히 기강이 세시군요. 들어온 순서대로 10년 선배라도 막내가 되는. 예. 와 멋집니다. 자 그러면 학교로서는 10년 후배인 강상수 씨가 밴드에 좀 와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최진국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우리 리더인 상수가 굉장히 네. 피아노 쪽에서는 굉장히 음악 쪽에서는 엄청난 그 대실력가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상수가 또 형님 이거 한번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 그러자 그리고 바로 제가 수락을 했고 네. 예, 이제 장르가 좀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그 트로트 음악과는 좀 다른 재즈 쪽이어서 원래 트로트를 하셨었군요. 네네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요 예. 재밌고요. 네, 굉장히 또 재즈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학교 선후배 관계시고 김은영님은 어떤 연고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셨나요? 끌려들어오셨어요. 아,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주에서는 네. 뮤지션들이 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뭐 보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영아 와서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강상수 선생님께 전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라고 합니다. 저 스카이 브릿지의 리더를 맡고 있고 네. 김은영 선생님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저한테 예의 바르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너무 좋다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나 뵀더니 강상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강상수 피아니스트를 알고는 계셨고 저희도 이제 원래는 모르고 있던 사이였는데 저희 팀에 드러머 분이 계세요. 오늘은 함께 하시지 못하셨는데 이제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실력 있으신 보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시작하면서 스카이브릿지를 소개해드리면서요. 눈이 아닌 두 귀로 악보를 읽어내는 분들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뭐 뮤지션께 음악 얘기만 해야지 다른 네. 얘기 여쭤보는 게 실례이긴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아유 뭐든 괜찮습니다. 예.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만드신 밴드잖아요. 스카이브릿지. 예, 예, 저희 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장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 시각을 아예 갖지 않은 전맹 시각 장애인이고요. 우리 예. 여기 예. 저는 이제 저시력 네. 예, 시각 장애인입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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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김은영님은 네. 비장애인이시고요.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동도 여러 가지 불편하시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악보를 이렇게 읽으셔야 될 테고, 많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지 않으신가요? 네, 뭐, 어려움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청각을 이제, 계속 단련을 해서 음악을 열심히 이제 계속 듣고 한 번 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여섯 번 들으면 네 이제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이제 실제 공연에서는 악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네. 이제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점자 악보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외워서 악보 없이 하시는 겁니까? 네, 악보가 그렇죠? 이제 네. 예,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좀 제작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희 네. 앨범 초록빛 나라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 같은 경우엔 광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 정율성 선생님의 곡을 편곡한 네. 곡입니다. 그런 곡 같은 경우에는 예. 강상수 선생님이 처음 들으시는 멜로디여서 네. 이제 제가 악보를 멜로디를 미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찍어서 들려드리면은 그걸 굉장히 또 굉장히 음악적인 좋은 감각으로 편곡을 해서 제가 앨범까지 내게 됐습니다. 그냥 네. 들으셔서 편곡을 해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와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럼 현재 스카이브릿지 팀으로서 예. 이렇게 외우셔서 연주하시는 재즈 스탠다드 곡은 몇 곡 정도 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한 번도 세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한 50곡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외워서. 50곡이요? 네. 네. 아니 그럼 그 50곡을 다 멜로디, 리듬, 박자 또 서로 간의 어떤 협주 이런 걸 다 외우고 기억하시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다. 제가 자주 만나서 이렇게 네. 뭐 연습이 아니고라도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네. 연습 같이 하면 예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합이 맞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한 경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라이브로 예. 청해 들으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스카이브릿지의 사운드 직접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연주할 곡은 네,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분 라이브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좀 도와주시고요. 네, 미니로 이수미님께서요. 스카이브릿지 팀명도 멋지네요. 맑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라고 글 주셨고요. 또 미니로 이미하님. 핸섬을 담당하신다고요? 유튜브 가서 얼굴 봐야겠어요. 아, 근데 정말 핸섬하십니다. 네, 다만 이제 핸섬의 기준이. 예, 저보다 핸섬하신 건 맞고요. 분명하고요. 네, 스카이브릿지의 그... 연습 리허설 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이 가슴이 심금을 울린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튜브로 지금 스카이브릿지 연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큐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스카이브릿지 연주 시작할 때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Fly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and adore.
멋집니다. 미니로 서영성님께서요, 퇴근하면서 청취 중인데 스카이브릿지 팀 정말 멋지시고 대단해요. 공연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유튜브로 김미경 햇뜰날님께서요, 음색이 달콤한 게 솜사탕을 먹는 느낌이에요. 와, 하트 두 개. 감사합니다. 4936번님, 스카이브릿지를 지나서 Fly Me to the Moon 되는 것 같군요. 저 아마추어지만 바이올린 플루트 연주하는데 같이 합류하고 싶네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합류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5042번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1043번님, 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덕분에 정말 행복한 퇴근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브릿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478번님은요, 스카이브릿지 검색 중. 네, 검색어 상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과일, 음악 듣는 과일 거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음악 듣는 과일. 네. 맛있는 과일이죠. 예, 예. 그 과일 거기서만 나오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예.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아하. 네, 그 너튜브에도 네. 네,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에서도 네. 검색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아, 그런데 좀 전에 그 공연 가고 싶다는 그 문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예. 공연 어떠셨어?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 모여서 일단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이렇게 공연을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듯이 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공연을 또 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요즘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영상 위주로. 예. 그런데 혹시 그동안 그러면 무대 공연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하시려고 하실 때 네. 장애인 밴드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우셨던 특별히 더 어려우셨던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어려웠던 점 글쎄요. 제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자면 네. 그 장애 예술인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같은 어떤 들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그냥 예술인으로 먼저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신다면 네. 정말 즐겁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이 예술인들도 더 행복하게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 재즈 밴드에 대한 음향 얘기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네. 네, 장애 관련한 질문을 드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더 불편하고 죄송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장애인 네. 이동권 관련해서 지하철 내에서의 어떤 시위가 있으면서 예. 다른 쪽에서는 출근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너무 네. 힘들고 어렵고 많이 시간이 걸린다. 무리한 시위다. 이런 비판도 있고 한 네. 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도 일단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제가 또 이제 지하철 이용자로서 정말 이용을 했을 때 정말 몇 분만 연착이 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저희 어떤 장애계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분들께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그 이제 저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네. 어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되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외치고 있고 또 네. 모든 국민들이 또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예. 이제 조금 무분별하게 시민분들이 어떤 출퇴근길에 불편함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요구는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되 네. 시민들께 불편은 가급적이면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예. 생각이 네, 다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이제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는 없는 공공시설인데 네. 이제 이걸 수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의 0.15%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장애인과
가수가 비장애인을 갈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요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피해를 받고 일반 출근하시던 비장애인들도 이제 피해를 본 것이 맞지만 두 집단 중에서 누가 더 피해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명한 피해가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멋진 공연 해주시는 재즈밴드 스카이브릿지 모시고 있고요. 스카이브릿지 이번에 내신 앨범 제목이 초록빛 나라라고요. 어떤 앨범입니까? 네, 초록빛 나라는 저희 지금 이번에 나온 저희 싱글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하고요. 네. 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그 활동하셨던 항일 운동가이자 작편곡가 정율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 그분의 그 가곡 예술 가곡들을 저희가 이제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 본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까? 아, 이 곡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항일 운동가셨던 그 소완도의 이시완님이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하신 음악이고요. 예. 제가 이제 이 곡을 편곡을 해서 이렇게 공연하고 앨범에도 수록하게 됐어요. 예. 그 장르적으로는 재즈는 아니네요. 예, 저희가 이제 재즈도 하지만 뭐 이런 가곡이나 R&B나 이런 발라드 같은 다양한 장르를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귀로 악보를 읽으시고 대부분의 악보를 그냥 외워서 한 50여 곡의 재즈 노래들을 연주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장르, 뭐 발라드라든지 가곡, 뭐 또 트로트까지 해주시는 스카이브릿지. 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하이킥을 위해서 한 곡 라이브 더 준비를 해오셨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지금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가을에 또 어울리는 음악을 한 곡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Autumn Leaves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Autumn Leaves. 네, 청해 들으면서요. 세 분 라이브 무대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렇게 스카이브릿지 모셔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쉽네요. 유튜브로 강성자님께서요, 퇴근 중에 감미롭네요. 8140님께서는요, 퇴근 시간인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많은 분들께서 스카이브릿지의 음악, 앞서 들려드렸던 Fly to the Moon 감상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Autumn Leaves도 잘 들어주시고요. Autumn Leaves 들으면서 그 재즈밴드 스카이브릿지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밴드 스카이브릿지의 멤버 강상수, 최진구, 김은영 씨였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The fallen leaves drip by my window. The autumn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and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n long, and soon a year old win a song. But I wish you,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The autumn leaves are booted away out of the day. The autumn leaves are sad to fall out of the day. The autumn leaves start to네, 스카이브릿지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